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시 집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공연 연출가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공연 연출을 하고 싶어요. 네. 네. 내일 모의고사인데 어때요? 준비는 잘 됐어요? 아,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과 네. 분석을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최진규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그 수시모집 원서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원서 작성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되게 긴장돼요, 막. 긴장되고 걱정되고 또 불안하고 네. 그렇죠? 네. 네.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전형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전형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네. 네, 우리 학생 어떤 점이 특히 더 궁금해서 오늘 전화를 줬을까요? 제가 내신에 비해서 최저 맞추는 게 좀 힘든데 네. 제가 원하는 대학에 적정 지원이 가능할지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희망 대학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떤 전형이 잘 맞을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이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는 2등급이고요. 수학 2.8, 영어 2.6. 사회 2.67에서 국세형사 평균 2.5등급이 되겠습니다. 국어 성적이 추입니다. 3등급에서 시작해서 1, 2, 2, 2로 한 등급 정도 이렇게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시작해서 큰 변화가 없이 이제 3등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영어는 3등급에서 시작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3등급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7월 달이 있거든요. 국어 B 같은 경우는 5등급이고요. 수학 A 5등급,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사탐에서 한국지리 4등급, 사회문화 4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6월달 모의평가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요. 국어 같은 경우는 한 등급 정도 이렇게 하락이 됐고요. 수학은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3등급으로 이제 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탐구 같은 경우는 한국지리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그 교내 활동을 살펴보면요. 1학년 때 학급 마니또짱 이런 어떤 그 학급 임원 역할을 했고요. 동아리 활동으로는 1학년 방송반, 2학년 방송반, 또 3학년 때도 방송반, 꾸준히 방송반에서 활동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1학년 76시간, 2학년 63시간, 꽤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방과후 학교도 1학년 73시간, 2학년 108시간, 3학년 1학기까지 18시간을 수강을 했습니다. 네. 네, 수상 내역인데요. 2012년도 1학년 때죠. 효행상을 받은 기록이 있고요. 2013년도에는 수상 기록이 4건이 있습니다. 과제물대, 장려상, 봉사상 이렇게 이제 수상했고요. 올해 들어서 3학년에서는 이제 교과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논술 능력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입니다. 1지망은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고요. 일반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이고요.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아주 에이스 전형이 2지망이고요. 3지망은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교과 우수자 전형, 역시 이제 특별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꿈이 명확한 만큼 학과 선호도 뚜렷한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살펴봤는데 최정윤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선 내신 성적과 이제 그 수능 성적을 비교했을 때 내신 성적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내신 성적 같은 경우 1학년 때에서부터 3학년 때까지의 어떤 과정 변화를 살펴보면은 1학년 때는 상당히 이제 내신 성적이 2.1 정도로 이렇게 우수했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락되고 있는 모습. 요거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영어나 사회 과목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점, 그 점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7월 달 전국 연합 평균은 등급 평균의 4.2가 됩니다. 네 과목 100분의 합을 249 점으로 이렇게 계산해 본다라면은 우리 학생이 이 점수가 수능 점수로 가정을 해보고 실제 이제 정시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수시에 희망을 하는 상명대나 용인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는 진학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반드시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교육과 같은 경우는요. 수상 경력이 이제 7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 같은 경우는 시간 수로는 상당히 많지만은 학교에서 한 봉사 활동이고 개인이 한 봉사 활동이 없다는 점 이런 점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니까요. 2학년 때 문학 과목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소설을 읽고 등장인물의 행동과 삶에 잘 공감하며 비판적인 눈으로 작품을 감상할 줄 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학생은 이제 공연 기획이라든지 연주 쪽, 이런 쪽에서 이제 연출과 연관된 쪽에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쓴다라면은 아마 좋은 내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네. 소설을 읽고 등장인물의 행동과 삶에 공감을 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선생님께서 써주셨는데 아마 어떤 소설인지 기억이 나나요? 동화에 관련된 책 같았어요. 이제 교과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죠? 네. 네. 이 자기소개서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자기소개서 우리 학생이 잘 썼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세부 능력에 써주셨던 우리 학생의 어떤 능력과 연관된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준다라면 아마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독서도 비교적 풍부하게 이렇게 하는 학생이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보면은 방송반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성이라든지 또는 자기주도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언급은 조금 이제 아쉬움으로 지금 남아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제 아주대학 같은 경우 아주 에이스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소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요. 역시 이제 수시 모집에서 우리 학생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교과 성적은 2.5 정도라면 나름대로 경쟁력은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긴 하지만은 좀 임팩트 있는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고요. 또 내신 성적에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시 전략이 그만큼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지금 지망하는 학교를 보니까 1지망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아주 에이스 전형입니다. 또 3지망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교과 성적 우수자 특별 전형 희망하고 있는데요. 자, 희망대학의 그 방향을 잘 잡았는지 합격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봤습니다. 1지망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인데요. 여기는 적정상향이라고 나왔네요. 2지망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는 상향도전이고요. 3지망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는 적정도전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상명대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을 짚어볼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 세 대학 중에서요.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의 비중도 50%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 있다라면은 아마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학생이 이제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고요. 아마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같은 경우는요. 판단할 때는 이 아주대하고 용인대의 어떤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그 전형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명대 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경영학과에서 이제 15명을 선발하는데요.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합니다. 여긴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국어 A형, B형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사탐은 한 과목이고요. 평균 4등급 이내인데요. 7월달 전국 연합 등급 평균을 보면은요. 4등급을 현재 충족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 이제 변수가 있는 게 국어 같은 경우는 5등급이었고 영어는 3등급, 사회문화 4등급인데 합해서 4등급이 나왔거든요. 다만 여기 이제 영어의 3등급이 78.06%로 지금 돼 있어요. 이제 77%까지니까 단 1% 정도 이렇게 이제 높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만 틀리게 돼도 이 등급 평균을 맞출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요. 국어 A형으로의 전환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국어 성적이 너무 지금 그 성적이 낮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한 과목만 반영하니까 두 과목 중에서 그래도 사회문화의 성적이 75%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사회문화의 어떤 학습 비중을 높여서 성적을 올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학생이 그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은 교과 성적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한 상명대 교과 중심 전형이죠. 일반 전형에 대한 특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학생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수능 최저 충족이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은 수시 전략과 추천 전형 어떻게 좀 챙겨야 될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세 개 전형은 도전을 다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전형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하겠는데요. 우선 적정 도전, 이제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청주대 문화 콘텐츠 학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전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향으로는요. 아주대 에이스 인재 전형이 이제 상향 도전이었는데 이 가천대 언론 영상 광고학과도 상향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의미 있게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상향 도전으로는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문화 콘텐츠 학과를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대학들인데요. 이 대학들이 대개 이제 그 문화 콘텐츠라든지 또는 문화 예술 쪽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 학생의 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그런 전형들이니까 이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가 우리 학생이 아까 이제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요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대처한다라면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세 전형을 꼼꼼히 한번 뜯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대 일반 전형이 되겠습니다. 예, 문화 콘텐츠 학과인데요. 7명 선발, 많은 인원은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학생부 교과를 가지고 이제 100% 선발을 하는데요. 수능 최저가 그 4개 영역 중에서요. 2개 등급 합이 9회예요. 그러니까 7월 달 전국 연합 성적만 가지고더라도 탐구하고 영어를 합하면 7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남는 상황이지요. 이제 충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으니까 국어 A형 전환을 좀 한번 고려해 보고요. 탐구에 대한 학습 비중을 좀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신 성적장으로는 가능성이 있고요. 수능 최저도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분명히 상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100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는 또 학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대학인데요. 수능 최저도 만만치 않지요. 네 개 영역인데 다만 사탐은 한 과목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영역 등급 합 6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7월 전국연합을 볼 때요. 성적이 우수한 영어나 사회문화를 합해도 등급합이 7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급합을 현재로 봐서는 이제 맞추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이지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영어 성적은 3등급을 그대로 유지해주고요. 사회문화가 7월 달에 75.29% 4등급이 나왔는데 한 2% 정도만 더 올려준다면은
3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라면은 조금 더 이제 좁혀간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 성적은 유지해주면서 사탐 중에서 이 사회문화 성적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가지고 앞으로 시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은 학생부로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여기도 이제 상향입니다. 학생부 100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는 자기소개서가 없고요.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상당히 우리 학생의 어떤 그 능력이나 자질이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상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준비해왔던 과정이 있고요. 출결이라든지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향으로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추천 대학의 특징을 살펴봐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그러면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면 좋을지 좀 중요도 순으로 짚어주실까요? 네, 역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나 또 제가 추천드린 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이제 상당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희망 대학과 추천 대학 중에서 6개라면 그 중에 4개 대학이 이제 수능 최저가 걸려 있거든요. 수능 최저도 우리 학생이 이제 상당히 이제 커트라인 선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중점을 두고 앞으로 남은 기간 시간을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국어 A형 전환을 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요. 사탐 같은 과목은 한 과목에 특히 이제 사회문화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좀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학의 아주 에이스 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우리 학생이 꼭 가고 싶어 하는 이제 학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대학은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써서 보내왔거든요. 제가 이제 면밀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네. 일본 문항 같은 경우는요. 학습 경험과 관련해서 진로 관련 분야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학생이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수업 시간에 어떤 연구했던 내용 또는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앞에 언급을 해주면서 글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번 문항에서 단편 영화를 제작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왜 제작했고 또 그 영화 제작을 통해서 느낀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첨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특히 이제 면접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향후 이제 준비해가면서 할 일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중심을 해서 준비해준다면요. 아마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꼼꼼하게 조언을 다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네,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네, 내일 시험도 잘 보길 바라고요. 오늘 조언 바탕으로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상명절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수시 지원 전략은요, 정시보다 경쟁력 있는 수시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고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는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적정 수준으로 청주대 일반 전형 1, 그리고 상향 수준으로 가천대 학생 우수자 전형,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팁으로는요, 진로 관련 분야의 연구나 보고서에 예를 들어 학습 경험을 정리하고 제작했던 단편 영화 내용을 설명하고 배려와 갈등 관리에 대한 내용도 보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전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서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늘
오늘도 수시 집중 상담 두 명의 학생과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알찬 상담을 해주신 최진규 선생님, 조미정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수시 집중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한양대 국방정보공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어머니와 또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를 희망하는 고3 어머니와의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